예수님. 오늘은 8월 13일 연중 제19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하였다. 나는 오늘로 120살이나 되어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또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친히 너희 앞에 서서 건너가시고 저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시어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서서 건너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과 옥과 그 나라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대로 그들에게 해야 한다.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저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친히 내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과 요구 사이의 긴밀한 결합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하느님께서 몸소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는 강력한 요구가 뒤따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어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힘과 용기를 내어라 하고 이르십니다. 우리는 참된 희망이 피동적이지 않음을 봅니다. 참된 희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용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냐시오 대 로욜라 성인에 따르면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모든 것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희망은 우리 나름대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게으르고 한가하게 머무르기 위한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오늘 복음이 보여주는 것처럼 겸손히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이 업적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달으면서 하느님의 업적을 위하여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자주 듣는 말씀인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하느님 나라에 간다 라는 건데요. 제가 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당 어린이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저희 본당은 아직 가건물이지만 어린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어린이 미사는 토요일에 오후에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끝나면 줄 서서 이제 학사님이 여름에는 방학에 계셔서 아이스크림을 퍼줘요. 그럼 그 맛에 오기도 해요. 그리고 주일에는 풀장을 신부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마당에 수영장을 풀장 설치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놀러오는 맛으로 또 성당에 자주 와요. 또 평일 미사나 새벽 미사도 참석률이 높은데 그것은 아이들이 도장 칭찬 스티커처럼 올 때마다 미사에 참여할 때 도장을 찍어줘서 그 횟수에 맞게 많이 미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마지막 연말에 또 시상식을 해줘요. 상도 주고 상품도 주고 또 그 맛에 미사에 또 열심히 참여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당보다는 아이들이 성당에 자주 오게 되고 머무르게 되고 또 성당에서 미사도 드리고 또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더 활성화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마음을 보면서 어른들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아이스크림 먹고 노세요 하면은 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 있네? 이거부터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누가 갈 사람이 없네? 또 이게 먼저 나의 사사로운 그런 나의 뜻 개인적인 사정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미사에 매일 오세요 하면은 지금 시간이 없네? 또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네? 각종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느님보다는 나의 그냥 세상 일에 더 먼저 신경을 쓰고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해 봐서도 그렇고
오늘 하루가 아니죠. 우리 신앙인이라면 정말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오로지 다른 무엇과 섞이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이나 그런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주님께, 오로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미사에 참여하고 성당에 자주자주 가서 또 주님 만나고 사람들과 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도 더웠지만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늘 주님 잊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